지난해 주요 5대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1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. 국민과 신한, 우리 하나, 농협 등 주요 5대 은행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은 약 9조 7천억 원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20.6%, 금액으로는 약 2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. 이자익이 늘어난 데다 순이익을 까먹는 충당금이 줄어든 것이 호실적 배경으로 풀이됩니다. 지난해 5대 은행의 이자익은 약 27조 3천억 원으로 한해 전보다 2조 6천억 원 가까이 더 많았습니다. 한편 작년 충당금 등 전입액은 약 1조 1천억 원으로 한해 전과 비교해 55%나 급감했습니다. 지난해 조선, 해운업 등 산업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영향으로 충당금 등 전입액 감소는 당기순이익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.